Yes. 잠깐 이제 그 새 전국 아이고 나 돌아가겠습니다.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예. 땅굴은 있습니다. 예. 문재인 씨가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? 예. 이 한 번이 두 가지 특이한 걸 했어요.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양보수 참배하고 얘기하기를 못하게 그다음에 또 전면적인 선포였어요. 예. 박근혜 대통령한테 담아두지 않겠다. 야 정치계에서 뭐 그런데 이제 그 이게 저 문재인 씨가 저 친노그룹의 수장 아닙니까? 예. 근데 이래 되면은 작년 우리가 저 2년 전에 선거의 대결에 양웅 대결에 재판 대결이 되거든요. 그렇죠. 재대결이라는 게 아니죠. 아, 재수지 뭐. 재수인데. 문재인 입장에서 재수. 이게 원칙으로는 후보로 한번 미끄러진 사람은 예. 양보를 해야 되는데 한번 돌아왔어요. 재수한다고. 아, 이 땅은 뭐 김대중 이후로 재수는 반드시 선포한다는 거. 그렇죠. 사수까지 한 거. 예. 그걸 지금 많이 좀 보고 있는 모양인데. 지금 자체 내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, 양 대통령 뭐 그건 참배를 하니까 뭐 히틀러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뭐 어이가 없어. 그런 것도 좀 그렇고. 지금 그 이 저 전면전을 할 때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면전을 할 때입니까? 물론 정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할 수가 있죠. 예. 그런데 이 정치를 무슨 뭐 운동권 싸움하듯이 예. 이런 용어를 갖다가 한다는 거는 지금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건,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운동권식 패거리식으로 해가지고 진정놀이에 빠져가지고 뭐 죽기 전에 살기로 해가지고 어? 지금 나라 굉장히 어려운데 손을 잡고 뭘 해도 어려울 판인데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새 정부 구조가 되면서 야당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. 저게 정상적인 야당입니까? 막 우리끼리는 저 지금 야당이 지금 작년에 한 짓을 생각하고 예. 통진당을 국회로 들어간 세력들이 누굽니까? 그 선거 때마다 같이 손잡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지금 야당의 국가란 정체성이 예. 큰 문제입니다. 아 그래놓고 그 통제. 대표 연설에서 새 시정 연설 그뭐 대표 질문인가 그 연설에서 뭐라 했습니까? 아 내년에 뭐 개헌을 하자고요? 아니 개헌이 무슨 꼭 반국가 세력들한테 뭐 개헌 맡겨놨다가 나라 뭐 거들날 일 있어요? 지금 정치권이 야당하고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가 간이 허리멍텅하거나 반국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허리멍텅하면 괜찮겠어요? 완전히 저쪽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. 그런데다가 예. 이제 정세 문제로 논란이 붙었는데 예. 이게 이제 정세는 대통령도 솔직해야 되고 문재인도 이렇게 이제 싸움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예. 결국 복지를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돼요. 복지 문제를 예. 손을 보도록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이제 뭐 MB 해고록이라 해가지고 그게 왜 나왔냐 해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예. 제가 뭐 저 아 참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게 저 말씀하셔서 제가 뭐 사보려고 그럽니다.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예.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막 공개하는 바람에 저 뭐 특히 이제 대북 민감 대문제가 건드렸는데 예. 이런 게 있습니다. 저 김정박 대통령이 예. 조금 크게 말씀. 청와대 가가지고 예. 깜짝 놀랐답니다. 남북 문제 해가지고 무슨 대화록이라든가 이걸 좀 봤대요. 아. 저 노무현 대통령 그 북한 가서 뭐 이런 한 그런 대화. 아 그거 저거 봤죠. 거. 예. 지금 그 없애고 또 뭐 그 예. 사람 또 무죄 받고 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근데 깜짝 놀랐답니다. 아, 온갖 걸 다 이야기했다며.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그런 발언을 할 줄 알았나 해가지고 아이고. 충격 받았고. 이명박 대통령이 그럴 정도 뭐 대단한 거네. 어떤 식으로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통일 방안이 아니고 예. 어떤 식으로든지 뭘 모색을 하고 있었답니다. 그렇지. 그래서 쇼크를 굉장히 충격 받았대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도쿄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아이고 그 이명박 씨가 좀 일찍 썼네. 뭐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아 북한에 그러니까 대북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라서 그치 그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. 이 이명 저 회고록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한 1, 2년 빠를 수가 있었겠지 않습니까? 예. 한 2, 3년 뒤에 예. 한번 좋았을 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현 대통령을 고달프게 만들까 한 점이 있었는데 요것 때문입니다. 그치? 나도 그래 또 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예. 또 만나자 할 때 100억 요구했다 했습니까? 예. 100억에 예. 그러면 아주 그냥 뭐 김정은이가 만나자 하면 또 100억을 뭘 요구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? 아 그러니까 못 만났어 안 다리고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만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. 예. 돈 달라고 하면 예. 그래서 이렇게 대북 문제에서 예. 교훈이 있으니까 섣불리 북한을 또 가거라 2000년에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? 아, 근데 더 이상 안 가야죠. 아, 그 갈 생각도 말아야지 어디 예. 또 가려고
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북한에 대해서 예. 우리 박 대통령께서 예. 아니하고 로맨틱한 낭만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지적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회고로서 해주신 게 아닌가 아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도쿄에 있는 예. 저기 그 대북의 밝은 분도 전문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순전하게 북한 접근할게요. 아, 그건 잘한 거예요. 잘한다고 그러더라고. 예. 그리고 또 그 옆한지 아직 원세훈 전 국정위원장 저 일 국정원장 일침에서 그렇게 에? 나와가지고 집에 다시 재판 받으러 갔는데 에? 법정 구속을 해버렸잖아요. 말이 안 되죠. 그것도 나도 관례를 잊었네. 예의가 국정원장한테 대한 아, 예. 예의가 그게 아닌데 이 사법부 문제입니다. 예, 사법부도 문제고 군도 문제고 이 국가 중추가 이게 전부 문제네요. 국가에서 국가를 이렇게 공헌한 사람한테 예. 정보기관 수장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일하는 거는요.